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핫서머, 호텔신라 애망빙 한 그릇 10만 원 돌파, 호텔신라 주가는 얼마? 피트 호텔 빙수 도장 깨기입니다. 자, 드디어 애망빙의 시기가 왔는데 이게 먹을 수가 없네. 아니, 10만 2천 원이에요? 10만 2천 원. 자, 여기 뒤에 있는 이거 뭐죠? 발베니 14년산하고 요거를 하면은 한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호텔 빙수 도장 깨기 샵 달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다. 그래서 300명이 줄 서 있다며, 300명. 하루에 최성수기 때 300그릇씩 팔리고요. 100그릇 정도 기본으로 팔린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도대체 이 제주 애플망고가 뭡니까 도대체. 자, 그 애플망고도 제주산이에요. 제주산 애플망고. 근데 이게 지금 수박 빙수도 있고 무슨 초코 빙수도 있고 딸기 빙수도 있잖아요. 그중에 이 애플망고 제주산 이 제일 비싸서 지금 호텔 5성급 호텔에 대한민국 1, 2, 3위가 전부 애플망고 제주산 애플망고를 재료로 한 빙수예요. 뭐 팥빙수 뭔 수박빙수 뭔 저기 민절미 빙수 못 따라가요. 제주산 애플망고 가격 원가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신라께 10만 2천 원이 돼서 작년에 9만 원대였는데 10만 원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줄지 않았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저기가 있죠.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봅시다. 호텔 신라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뒤로 가시면 거기서 이제 이 재료를 발견한 거죠. 자, 지금 테이스티 제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점 찍힌 부분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 지역의 특산물들을, 그렇죠? 이 호텔 신라는 국제적으로 놀기 때문에 다 외국어예요, 영어예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1번부터 한 20몇 번까지 있나요? 지금 24번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24군데를 돌면서 이 지역에, 여기 한라산인 것 같죠? 이 지역에 있는, 이게 우도가 어딨냐, 우도. 이게 우도인가? 우도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24개의 테이스티 제주에서 여기서 로드를 만든 거예요. 지역의 특산물을 살리고자. 근데 이게 그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로컬 식재료 발굴 프로젝트. 약간 백종원 선생님 하느라 비슷하죠. 그래서 2008년에 애플 망고 제주산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키우려고 처음에는 장충동 호텔 신라가 아닌 제주 신라에서 먼저 이걸 출시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이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야, 이때만 해도 애망빙이니 무슨 그 인스타그램에 샵 호텔 빙수 도장 깨기 이게 없었어요. 근데 2008년에 이게 인기를 얻으니까 서울신라에서 2011년에 애망빙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애플망고 빙수 너무 기니까 애망빙 해요. 애망빙이 2만 9천 원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이니까 16년 정도에 2만 9천 원에서 10만 2천 원까지 왔네요. 다섯 배. 자, 근데 그게 1등이 아닙니다. 자, 시그니엘 서울. 자, 잠실 호텔들은 뭔가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잠실 호텔은 문을 엄청나게 열어줍니다. 아시죠? 잠실에 있는 소피텔이라던가 시그니엘을 가면은 문을 너무 열심히 열어주세요. 문을. 문 여는 사람만 다섯 명이 있어요. 그게 약간 그 잠실 호텔들의 어떤 특수성인데 시그니엘 서울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 아까 그게 단품 13만 원. 대한민국 1등입니다. 13만 원인데 작년에 12만 7천 원이었는데 3천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이고요. 2등이 포시즌스 호텔의 제주 애플망고 파블로바 빙수. 이게 12만 6천 원. 작년이랑 동일하네요. 자, 3등이네요. 호텔 신라가 3등 했습니다. 어쨌든 다 3등부터는 10만 원이 넘는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심지어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빙수가 너무 비싸가지고 동네에 있는 빵집을 가려고 했더니 동네 빵집 빙수가 가격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동네 빵집을 갔는데 동네 빵집이라 좀 그 대기업이긴 한데 다음으로 가면은 동네 빵집 가격이 9만 원이에요. 동네 빵집 가격이 8만 9천 원짜리 베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망고 빙수를 먹으려면은 동네 빵집에서도 8만 원 이상을 줘야 되고 호텔 가면은 1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애플망고 빙수를 저렇게 10만 원짜리를 최성수기에 300그릇씩 팔면 호텔 신라의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야겠죠.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과연 뛸까요? 자, 일단은 더 플리선트 모먼트. 자, 여기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런 겁니다. 지금 플리선스 모멘터 부분에서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세점이죠. 면세점. 이 면세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의 포트폴리오를 쫙쫙 봅시다. 과연 애플 망고 빙수를 저렇게 팔았을 때 돈이 될 것인가? 자, 호텔 사업이 있습니다. 어반 라이프 스타일 호텔. 해가지고 호텔 사업이 이 장충동 호텔신라가 크게 나와 있고요. 아까 제주신라 호텔. 이 두 개는 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고 요즘에 그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이런 세계적 호텔 체인도 다 하는 건데 다 소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왜냐면 이게 이 소유를 했다는 거는 여기 영빈관부터 이 땅을 다 갖고 있고 이 땅에 임대료를 내면서 여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의 모든 여기서 나가는 비용들 있죠. 이거를 다 대고 거기서 객실 예약률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부대시설 이용료나. 그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호텔신라 장충동이랑 제주신라는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위탁 운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 세계적인 체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득이 되게 좋죠. 왜냐면 호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땅 부자들이 호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은 있고 땅은 있는데 호텔 운영에 노하우가 없는 거죠. 노하우. 그 노하우만 파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냐. 이 땅을 인수하는 어떤 대출 자금이라든가 대출 이자 그리고 그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 보수비 그거 전부 다 그 땅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하우 머릿속에 있는 것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텔시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신라스테이 14곳, 신라 모노그램 이건 다낭에 있어요. 베트남. 그다음에 삼성 거제호텔 이거는 임차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호텔 사업은 두 개의 소유와 나머지 부분들 임차 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텔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주 호텔, 그래서 제주 신라 호텔이 레저 전문가 서비스, 게스트 액티비티, 올거니즈, 뭐 어덜트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다. 아까 장충동 신라였고 이건 제주 호텔 신라, 좀 더 리조트 느낌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신라 모노그램. 그래서 2021년도 6월 달에 베트남 다낭에 오픈했습니다. 신라 모노그램은 이제 해외에서 시작하는 건데 지금 신라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대로 따와가지고 호텔과 레지던스로 구성된 300여 개 객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여기 보시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16곳에 진출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에는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로 해외 호텔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죠. 자, 이게 성공해야 될 텐데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스테이입니다. 자, 요즘에 그 도심 곳곳에 많이 생겨 있죠. 5성급 호텔 신라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전했는데 가격대를 낮추고 부대 시설을 축소하여 그렇죠? 신라 스테이에는 수영장 있는 곳이 몇 곳이 없습니다. 그거를 줄이고 단가를 낮추고 도심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신라 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테디, 스테이를 컨셉으로 합리적인 가격. 이게 중요하죠. 합리적인 가격에 신라 호텔의 가치와 새로운 감성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신라 스테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14곳.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위탁 임차 운영이다. 예, 이런 것도 많죠. 뭐 디자인은 거의 뭐 장충동 호텔 신라랑. 원래 이런 좀 호텔 신라는 네모납니다. 그냥. 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항상 이름도 호텔신라고 앞에 홈페이지 나온 내용도 다 호텔이니까 아, 애망빙을 팔면은 돈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레저 부문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SHP가 있어요. SHP 코퍼레이션에서 S 헬스케어 플랫폼. 이게 스포츠 레저 사업, 헬스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고 호텔 내 이런 이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이 공간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죠. SHP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행 자회사도 있습니다. 여행 자회사 이름은 SBTM입니다. 자회사가 크게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이건 레저, 그다음에 호텔이 있습니다. 여행이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여행이 나올 겁니다. SBTM.
자, 이게 SBTM이죠. SBTM은 이제 종합 여행 관리 개념을 도입해서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상용 여행 서비스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2017년에 SBTM이 나왔고요. 이렇게 항공, 호텔, 차량, 푸드앤베버리지, 여행 컨설팅 그리고 기업 출장 서비스를 대행하는 비즈니스 트래블 매니지먼트 사업. 자, 요렇게 하고 있다. 요 두 가지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텔신라의 포트폴리오가 나왔죠. 면세 사업이 있고요. 호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의 레저랑 여행 이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애플 망고 빙수를 그렇게 많이 판다는데 실적이 왜 안 좋아질까? 자, 다음을 보면 나오겠죠. 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세점이 신라 면세점 서울점. 아까 전에 계속 그 나왔던 건 낮에 나온 거고 이건 밤에. 자, 길쭉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신라 인터넷 면세점이 있고요. 신라 면세 제주가 있고요. 신라 면세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부진 사장이 열심히 가서 따낸 곳이죠.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홍콩 챙라콕국제공항, 그리고 신라 면세점 마카오국제공항점, 그다음에 신라 아이파크 용산에 있습니다. 호텔은 서울신라, 제주신라, 그다음에 이제 신라스테이가 있고 가장 최근에 생긴 신라스테이에서 그걸 또 세분화했어요.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제주에다가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신라 모노그램, 거제 삼성호텔, 그리고 아까 여행사업과 레저 이 자회사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이 중요하겠죠. 호텔의 비중이 높고 거기서 애플망고 파는 곳이 비중이 높으면은 대박이 날 텐데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TR 부분과 호텔 레저 부분을 나누는데 TR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라호텔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보기 위해서는 예, 이걸 봐야 됩니다. 자, 2023년도 2분기 실적 이번인데요. 보시면은 TR,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매출 비중이 8,329억 원이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호텔 레저 부분하고 이 차이를 보시면은 거의 8배, 7배, 8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8대1로 치죠. 그쵸? 8대1로 치니까 이름은 호텔신라인데 사실상은 면세신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는데 호텔 레저도 늘었고 문제는 여기입니다. 영업이익이죠. 지금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전체 영업이익이 58.9% 마이너스가 났는데 거의 주력으로 난 데가 어디냐면은 면세점 사업이 마이너스 83.8%가 나왔습니다. 호텔 레저는 마이너스 14.1%로 그래도 선방했죠. 그러니까 애플망고 빙수 열심히 팔아가지고 여기서 메꿔봐야 이게 지금 8대1 비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발목을 잡는 포트폴리오 구조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모노그램 다낭이라든가 뭐 신라스테이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해야겠죠. 호텔 비중을 높여야 돼요. 여기 지금 면세점을 따로 이게 세분화해서 나누면 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렇게 진하게 된 게 시내고요. 요 조금 연한 게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2분기 그리고 2023년도 2분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공항 부분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조금 공항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쪽 부분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공항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항 부분이 시내 부분을 압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은 게 중국 따이공들이 아까 전에 저 시내 면세점에 들어와가지고 사가야 되는데 이게 안 사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 시내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요. 공항점은 전년 동기 19.5%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 증가는 좋아요. 덩치는 늘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83.8%. 이게 정말 결정적인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텔에서 아무리 예약률을 높게 받고 애플망고 빙수를 많이 팔아도 면세점 사업이 이렇게 90%가 깎여버리니 여기서 지금 이득이 안 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R 부분은 이렇고요. 호텔 레저 부분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죠. 여기도 나눠놨죠. 서울, 그리고 제주, 그리고 스테이. 레저입니다. 지금 거의 스테이가 서울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물론 14곳으로 저 지점수가 많긴 하지만 신라스테이의 성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레저 부분도 지금 뛰어나고요. 근데 여기 제주는 그냥 그대로죠.
사실 제주 부분이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제주도가 뭐 입도세를 받느냐 아니면 뭐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있어요. 우도도 논란이 있고. 지금 저 서울 부분하고 이 지금 스테이 부분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올라온 상태다. 근데 여기서 살짝 늘었죠? 매출이 신라스테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살짝 늘었고요. 이 지금 서울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살짝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저 부분도 살짝 늘었고요. 그러니까 호텔 부분은 다 괜찮고 지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도 플러스는 아니지만 호텔 레저 부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4.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면세점 부분은 마이너스 83.6이고 호텔 레저 부분은 마이너스 14.2. 그러니까 그나마 마이너스 났지만 호텔 레저는 그만큼 빵꾸가 덜 났어요. 하지만 비중 자체가 너무 압도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회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호텔이라든가 뭐 카지노 뭐 이런 레저 이게 그 리조트 업체를 경우에 투숙률이 중요하죠. 보니까 2023년도 2분기죠.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 코로나 엔데믹 끝나고 얼마 안 돼서는 서울이 같은 2분기로만 볼까요? 지금 2분기니까 57%고 제주가 81, 스테이가 81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72, 78, 85. 서울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76, 83, 84. 지금 2분기 수치로 보면은 지금 스테이 빼고 스테이는 85, 84로 1% 줄었지만 서울하고 제주는 지금 2년 내 최고치 투숙률이네요. 이 투숙률이 높아야지 노는 방이 없겠죠.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분기엔 탄력적인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해서 실적 호조를 유지하겠다는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장충동 호텔 신라. 여기 남산 2호 터널을 딱 나오면은 이 방에 딱 들어가서 여기 로비 같은데요. 여기서 딱 야경을 보면 너무 멋있죠? 남산타워가 보이고. 자, 결론은 뭐냐? 자, 이게 지금 아펜딕스라고 부록이죠. 부록에 나오는 그 사진인데, 자, 이게 딱 그 호텔 신라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장충동 호텔 신라가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저런 뭔가 고전적인 럭셔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호텔 신라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서 호텔 사업을 조금 키워서 면세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너무 작은 부분을 조금 메꾼다면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따이공들의 그 뭐 실적 부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런 비아냥도 안 듣겠죠. 애망빙은 한 그릇에 10만 원 넘는데 주가는 왜 그러냐. 호텔 신라 주주분들이 가장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행시로 오늘 응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애달른 호텔 신라 주주들 힘내세요. 망, 망태기에 가득 담긴 제주 애플 망고처럼 호텔 신라 주가도 빙, 빙하기를 넘어 장충동 호텔 신라 로비 샹들리에 마냥 반짝거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실라.